와, 한국사 또 모험 떠나볼까? 쇼! 하하! 국어 터치야! 아! 부드러운 배로! 가자! 또 모험은 언제 떠나요? 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누구 만나요? 아, 평강이! 아하! 언다라! 다른 말... 안녕, 온다라! 야, 너 뭐가? 지금 왜?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평강의 일기장이잖아. 야, 너 남의 일기장 이렇게 마음대로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너가 쓴 건지 몰랐어. 너의 일기장인지 몰랐지. 그래서 정말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마음대로 올려놓지 말았어야지. 잘 숨겨놨어야 내가 안 읽었을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 온다라. 빨리 평강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미안다. 너 솔직히 어디까지 읽었어? 잠깐만. 아, 너가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는 못 읽었어. 아, 진짜야? 어. 아, 근데 뭐라고 써있더라? 아, 온달, 넌 집중할 때가 가장 멋져. 아, 예스. 아, 이게 뭐야? 괜찮아. 아, 근데, 내가 집중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도대체 언제 집중해서 멋있었다는 거야? 나 알 수가 없네? 그게 그렇긴 한데... 왜 그때 있잖아... 아니야. 평강이 온달이 같이 가서 평강이가 막 이렇게 화성 엄청 무거운 거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그럴 때 그때 좀 멋있었지. 아! 그때! 아, 맞아! 내 팔 힘과 집중력이 장난 아니었다고. 뚜껑. 남자인 내가 봐도 아주 멋있었다고. 뚜껑. 뭐라는 거야? 야, 온다라. 너 그때 힘은 네가 진짜 많이 썼는데? 어? 왜 또 설마 다 까먹은 거야? 내가 거기 있는 돌 다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야, 생각을 해봐. 그 무거운 걸 이 얇게 얇은 팔로 어떻게 이걸 옮겼겠어? 그랬으면 이렇게 톡 부러졌을 거야. 야, 떨어졌다. 주워라. 아니! 진짜 내 팔이 어디가 얇다 그래? 엄청 얇잖아. 아니야! 이렇게 힘쓰고 온데! 또 싸워네, 또 싸워. 이렇게? 안 되겠다. 자, 얘들아. 그때로 또 모험 보내줄 테니까 평강이는 온달이 보면서 화 좀 가라앉히고. 온달아. 네? 너는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 가져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주문을 한번 외쳐보자. 네! 하나, 둘, 셋! 무평무당 왕도탕탕 탕평생정조. 자, 이쪽으로. 자, 하나, 둘, 아, 한창 화성을 짓고 있는 중인가 보다. 뭐해? 부실 공사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이 동네는 이상하게 집들이 다 새로 지은 것 같아요. 맞아, 화성은 조선 최초의 신도시거든.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산소를 옮기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을 이동시켜서 지은 성이야. 네? 와, 진짜 나쁜 왕이네요. 원래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다니. 그렇지 않아. 정조는 백성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 저거 보세요! 왕 때문에 우는 백성이 있잖아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저씨, 고향에서 쫓겨나서 슬퍼서 우시는 거죠? 아닌데? 아, 그럼 성 쌓는 게 힘드셔서 오셨구나. 아, 임금님 나빠요, 그죠? 백성들 힘들게 이런 공사를 하다니.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누가 나쁘대? 그럼 왜 울고 계셨어요? 일하면 품삯을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보약까지 내려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나지 뭐야. 에? 쌤! 근데 일을 하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는 나라에서 하는 큰 공사에 투입되면 무료로 봉사를 해야 했어. 헐, 완전 일하기 싫었겠다. 아, 그렇게 하는 게 세금의 일부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런데 이 정조대왕님은 백성들에게 품삯, 그러니까 알바비 같은 것도 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털모자도 주시고 그랬어. 털모자요? 그치? 아니, 이 털모자는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만 쓸 수 있는 엄청 귀한 거였잖아요. 헐, 진짜? 응. 우와, 와, 정조대왕님 백성 사랑하는 마음에 완전 플렉스 하셨네. 플렉스. 돈을 준다고 10년을 공사를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어. 이런, 죄송합니다. 조심하거라. 여긴 먹을 것도 없는데 너 같은 먹개비가 위험하게 왜 여기서 노니? 아는 분이니? 너에 대해서 잘 아시네? 처음 보는 분인데.
손톱 밑에 음식물이 껴있고 신발에도 음식 얼룩이 묻어있으니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먹을 걸 보면 꼭 걸음을 멈추고 침을 흘리더구나. 이야, 역시 정약용 선생님의 추리력은 대단해. 네, 이때 완전 소름 돋았다니까요. 우와, 아저씨 대단해요. 탐정이세요? 아니, 나는 화성 설계의 책임자란다. 네, 잡았다! 부실 공사의 범인! 에? 부실 공사라니? 10년 계획으로 지어지던 공사가 3년도 안 돼서 끝난 거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말대로 예정보다 빨리 완성되고는 있다만 화성은 아주 튼튼한 성이란다. 야! 너는 어떻게 정약용 쌤을 부실 공사의 주범으로 보냐? 으이구, 정말. 쌤! 근데 정약용 쌤은 추리에 설계...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으신 거예요? 아, 그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여러 학문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과학, 수학, 설계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실 수 있었던 거지. 못 믿겠으면 어떻게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니? 네, 안내해 주겠다. 좋아요. 너는 아까 그 꼬마구나. 잘 만났다. 왜요? 마침 일손이 필요했거든. 우리 좀 도와다오. 아유, 저 중요한 걸 찾느라 좀 바쁜데. 에이, 잠깐이면 돼. 이걸 좀 같이 들자. 이걸 제가 어떻게 들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 내가 대신해가지고. 잠깐만! 화성의 공사 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테니 해보게 하시죠. 아, 그런 뜻이군요. 뭐하니? 어른이 도와달라는데 얼른 가봐. 저 아저씨가 범인인 게 틀림없어. 비밀을 묵히게 날 괴롭히다니.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힘껏 돌려서 돌을 드는 거다. 하나, 둘, 셋! 자, 살살 내려놓게! 우와! 아, 내가 들었어! 내가! 야! 온달아, 봐봐! 너 저렇게 돌은 기계를 쉽게 옮겼잖아. 정말. 맞네! 저 마술 기계 이제 기억났어, 이제. 그래서 저 기계의 이름이 뭔지는 그 기억을 조금 하니? 그럼! 하지, 그럼! 말해봐! 중기였는데, 중기? 송중기? 야, 에? 송중기가 뭐냐, 송중기가? 송중기. 정말, 송중기가 아니라 거중기! 그렇지! 거중기! 다 알고 있었어, 맞아. 이 거중기 말고도 큰 돌을 높이 들어올리는 농로, 목재나 석재를 운반하는 수레인 유형거도 정약용 선생님의 작품이지. 탐정, 설계자, 발명가까지! 정약용 쌤, 부캐 부자셨네. 그렇지. 와, 온다리가 방금 한 일이 화성공사 기관에 줄인 비밀이었군요. 진짜? 그래, 맞다. 슈퍼맨이 화성을 지은 거였구나. 아니. 기계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 거잖아. 맞죠? 그렇단다. 전하께서 백성들이 덜 힘들 방법을 찾으라고 하셔서 내가 몇 가지 기계를 만들었지. 내 힘이 세진 줄 알고 괜히 좋아했네. 정확한 검증 결과 화성은 기계를 이용해 공사 기간을 확 줄인 튼튼한 성이 밝혀졌어. 이제라도 그걸 아니 다행이다. 정약용 아저씨는 마술사 같아요. 어떻게 저런 꼭 필요한 기계를 만들 수 있죠? 정약용은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실학자거든. 호이! 물러가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우와! 정조대왕님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회갑잔치하러 가는데 왜 갑옷을 입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은 이유 중에 신하들의 정치적 대립도 있었거든.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화성 행차를 이용해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거야. 왕권에 도전하던 신하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지. 맞다. 그 나쁜 신하들은 모두 혼내줬겠죠? 아니, 정조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 와, 정조대왕님 정말 훌륭하셔. 감동이야. 근데 수원화성 문화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시간여행을 갔다 온 건가? 아니지. 왜? 그건 바로 의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렇지. 의궤는 쉽게 말해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어. 예전에 글로 기록하기 힘들었던 국가 행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그 기록물들을 의궤라고 불러. 잠깐만! 정조대왕 능행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손수 다 그리신 거예요? 그렇지. 말도 안 돼. 어려운 거를. 네. 그것도 조선시대에 해냈다는 거야. 진짜 멋있어.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중
이 반차도에는 1,700여 명의 인물과 800여 필의 말이 행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 와. 이 반차도가 보고 싶으면 네. 청계천에도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래, 그래. 그런데 있잖아요. 이 그림이라면 말이에요. 응. 이 평강이도 평강이도 한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죠. 평강이가 아마 조선시대에 듣고 있어? 들어. 평강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을개를 그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한번 의궤를 한번 그려볼까? 좋아요. 저도 자신 있어요. 진짜? 자신있어! 좋아.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을 의궤로 표현해보자. 바로 그려! 오, 예스. 야, 평화, 잠깐 나 말하라. 왜? 너 지금 나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리려. 진짜 잠깐만. 자, 이상하게 그리기만 해봐. 예쁘게 있는 그대로 잘 그렸죠? 자, 다 그렸지? 네,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에 자신 있다던 평강이 것부터 한번 보자. 두근두근두근 놀래지들 마세요. 네. 짜자자잔 짜자잔. 아이고야. 이야. 잘 그렸네. 뭐야 이게? 이거요. 오늘 온다리가 제 일기장에 몰래 훔쳐보고 있던 그 순간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이고. 이런 건 평생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그런 거를 남겨놓으면 어떡해. 진짜 뒤끝쟁이. 뒤끝쟁이라고 했니? 이거... 뒤끝을 먼저 보여줘. 아니. 그러면은 온다리 것도 한번 보자. 네. 제 거는요. 저도 깜짝 놀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게 뭐야, 온다라? 에? 이거는요, 이제 정조대왕 능행차를 본 거를 그려봤습니다. 이 평강이는 왜 이렇게 크게 그린 거야? 이제 의궤는 사실적으로 이제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강이 얼굴이 크니까는 이렇게 크게 빡 그려놓은 겁니다. 야, 크게 그린다고? 크게 그리면 안 돼. 적당히 보이는 대로 그려야지. 보이는 대로야. 평강아, 그 우리 청계천에 의궤 보러 갈래? 나랑 의궤 보러 가지 않을래? 뭐야? 나랑 갑자기? 의궤 보러 가지 않을래? 멋있죠, 온다리. 의궤. 온다리가 뭐? 온다라. 갈까? 가자. 거기 떡볶이 맛집 있걸랑. 빨리 가자. 어? 빨리. 예. 같이 가. 너 진짜 이런 게 더 매력 있어. 야, 이래. 그래,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은 로빈이 산책이나 시켜주면 되지. 그래 뭐. 얘들아, 선생님도 데려가면 안 되겠니?